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GA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GA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오늘도 이동 중에 간단하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질문은 이러합니다. 질문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을 하면은 계속 데이터가 쌓여 가는데 디자이너로서 연구자로서 어떻게 이제 파일들을 관리하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거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한테 최적화된 시스템을 시간이 갔다 보면은 갖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그냥 생각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나누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 뭐 대용량으로 막 뭔가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나스라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웹하드 같은 거를 내가 소유하는 거지. 나스 시스템 한번 찾아보세요. NAS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놀로지 나스를 구매해가지고 예전에 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편해요. 드랍박스처럼 쓸 수도 있고 웹서버로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관련돼 가지고 뭐 쉐어링, 그러니까 하나의 나만의 서버를 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액세스해 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뭐 영화 같은 것도 편하게 볼수 있고요. 어느 기계든 상관없이 파일, 뭐 사진 백업도 그렇고 이런 거 이제 나스 관련된 것들 들어보시면은 더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사용하다 말았냐라고 보면. 저는 이동이 잦으니까 그 시스템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무게도 좀 나가고, 이사하다 보면 이게 하드디스크가 잘 망가지거든요, 사실. 저도 한세개 날려 먹었잖아요, 이사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안정된 곳이 있고, 그럼 거기다가 좀 용량, 특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 이미지라든지 PSD 파일, 이미지, 뭐, 타가 파일 같은 경우, 압축 안된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아마 2K, 4K 하면 막 10메가, 20메가 나갈 거예요. 영상도 그렇고 뭐 3ds Max 렌더링 뭐 매핑 파일 이런 거 하면은 용량이 만만치 않죠. 그런 거를 조금 다양한 기계에서 여러 명의 팀원이 접근하고 싶다면은 NAS를 이제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저는 드랍박스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드랍박스랑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는 2테라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1테라인가? 그거는 이제 이메일이랑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쓰고 있어서 총 클라우드에는 3테라가 올라가 있는 거지. 3테라. 그리고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됐냐면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파일을 특정 부분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드디스크가 1테라야. 근데 2테라짜리를 드랍박스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으로만 싱크를 걸어서 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주 액세스되는 파일들은 2테라로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 로컬 컴퓨터에 싱크를 걸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쓰거든요. 괜찮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다된 것들은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백업 하드에 넣어놓고, 그리고 기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가능한, 만약에 내가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이거는 절대 어디서 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3차 백업을 하고, 그러니까 로컬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다가요. 그냥 만약에 내가 이 하드디스크가 깨졌을 경우에 이 파일들은 뭐 인터넷에서 어디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1차밖에 백업을 안 해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드랍박스를 저는 요즘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2테라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드랍박스를 주로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박스를 활용하는 것들은 가령 뭐 파일들, 간단한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일들은 다 드랍박스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있죠, 코드. 코드는 GitHub으로 하고 있거든요. 코드 같은 경우는 드랍박스랑 다른 폴더, 왜냐면 어떤 파일이든지 드랍박스 안에 있으면 다 그게 이제 싱크가 되니까, 저는 코드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자잘자잘한 파일들 때문에 싱크가 되게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큰 파일 용량, 큰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파일로 막 쪼개져 있으면 이게 좀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저는 GitHub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전혀 별도의 그 폴더를 만들어 놓고 GitHub만 액세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이제 GitHub에 있는 것들은 다 코드이기 때문에 내가 뭐이 컴퓨터를 쓰던 저 컴퓨터를 쓰던 여기서 저기서 동시에 싱크를 걸어 쓸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윈도우즈 머신을 쓰다가 지금 맥북으로 옮겼는데
맥 OS 같은 맥 머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일 시스템도 좀 다르고 그 포맷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드랍박스가 있으면은 이런 그뭐 FAT 방식과 그러니까 맥 전용 방식 혹은 그 중간에 그 연결되는 방식 혹은 윈도우즈 방식 이것과 고려하지 않고 이것들을 뭐 신경 쓰이지 않고 바로 내가 쓸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드랍박스로 공유하는 게좀더 편한 것 같고 코드는 다 깃허브로 한다. 그리고 이제 구글 쪽, 뭐 구글 드라이브 있죠. 뭐, 구글 슬라이더라든지 구글 독, 이메일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구글 많이 쓰니까 그거 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고. 네. 쓰나미 또 옵니다. 쓰나미 옵니다. 일단 또 끄고 다시 이어서 녹화하겠습니다. 네. 네, 기차 한 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깃허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모든 코드를 다 커밋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컬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용량이 되게 큰 파일들이라든지 뭐 PSD 파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안에 놓죠. 예, 용량 때문에 이제 코드 위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용량을 이렇게 커밋할 수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추천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컬로도 파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다가 그 컴퓨터가 없어지거나 고장 나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깃허브에 있다 하더라도 깃허브에 그 연결된 코드 파일들, 그러니까 그 코드들만 살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파일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뭐 1년에 한두 번씩 생각날 때마다 카피할 때마다 연결해 놓고 그냥 전체 파일을 그냥 다 카피를 해 놓거든요. 날짜별로. 혹시나 약간 타임머신 같은 걸 만드는 거지. 그렇게도 코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깃허브를 통해서. 그리고 전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는 컴퓨터를 이렇게 자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사면은 뭐한 3년, 4년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3년, 4년 동안에 내가 썼던 소프트웨어, 히스토리, 그다음에 물론 메모장 같은 건 싱크가 되고 드랍박스도 싱크가 되지만 어쨌든 그때 썼던 모든 파일들과 세팅이 그대로 얼려 있는 하나의 그 아이스박스인 거야. 예. 네. 하나의 아이스박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컴퓨터를 버리거나 누굴 주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생각났을 때딱그 컴퓨터를 열면 그 폴더를 보고 그 화면을 보면 그때의 기간으로 그때의 이제 시간으로 마치 음악처럼 내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어쨌든 일부러 저는 그 컴퓨터를 그대로 얼려놔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서 쓸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지금 갖고 다니는 거는 이제 회사 컴퓨터랑 제 개인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데 따로 엑스트라로 갖고 다니는 게두 대가 더 있어요. 두 대가. 하드디스크 외에는. 걔네 같은 경우는 봉지에 잘 감싸서 먼지 안 들어가게. 왜냐면 그냥 놔둬도 먼지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감싸가지고 파워랑 같이 이렇게 잘 모셔놓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오고 있고 옛날에 막 이런저런 클라우드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이게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웹드라이브를 이용할 거야. 찾아보면 무제한도 있고 싼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신뢰도가 모르겠어. 드랍박스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그쪽 파일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쪽 파일에다가 다 모든 파일들을 연결했는데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만약에 로컬에 그게 없다고 친다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우린 다 날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쉽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냐가 사실 퀘션이거든요. 속도 때문에 로컬을 쓰는 거고 편의성 때문에 그 웹드라이브를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중, 삼중으로 백업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1년에 뭐 두세 번 이상은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드랍박스가 있으면 자동 싱크가 되니까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겠죠. 예. 말라서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비디오를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은 제가 4K로 찍다가 다시 2K로 내렸거든요. 쓸데없이 막 기본 막몇 기가, 몇십 기가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의미도 없고 제가 뭐그 정도로 뭐 품질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Q&A 같은 것도 지금 100개가 넘게 올라가 있는데 그 작업을 일단 드랍박스에서 다 해요. 드랍박스에서 다 하고 예전, 요즘은 좀 다른데 예전 컴퓨터는 제가 하드가 1테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기가 정도를 남겨놓고 100기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쭉그 Q&A를 영상을 찍었다고 본다면 제일 앞에 거, 그러니까 올드 버전부터 다 그냥 하드로 옮겨버리는 거야. 하드로 옮기고, 하드로 옮기고, 참여 하드로 옮기고. 그러니까 실제 비디오가 1편부터 Q&A가 100편까지 올라갔다고 친다면 내 하드에는 뭐 97, 98, 99 이렇게 3편만 남겠죠. 나머지 1편부터 96편까지는 다 거기 로컬 하드에 올라가 있고, 거기는 이중으로 이제 백업을 제가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먼저 들어온 애들부터 먼저 내보내는 거죠. 다른 하드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작업하는 것들은 어차피 드랍박스에 연결돼 있고,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동시에 싱크가 되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개인 호불호가 확 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폴더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는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안 두거든요.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안 두고, 뭐 예를 들면 다운로드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날 했던 작업들은 일부러 다 바탕화면에 세이브 시켜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탕화면을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파일을 미싱하는 게좀 덜해져.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작업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그날그날 하는 것들은 다 바탕화면에다가 어떻게든 다 세이브 시키고 여기저기 막 흐트러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줌링크를 하던 다운로드를 받던 걔네들이 어떻게든 바탕화면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고, 이 바탕화면을 매일 이제 클린업 하는 게제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그 드랍박스 예전엔 좀 달랐는데 요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드랍박스에다가 모든 그 드라이브 폴더들 다 만들어 놔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저한 25년 하고 있죠.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 컴퓨터 작업을 했었으니까, 오토캐드라든지 뭐 포토샵 이런 것들요.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해온 건데, 이 폴더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대시로 해가지고 구역을 정해놔요. 그래서 맨 위에는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내 개인 뭐 레지메라든지 약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렉처 시리즈, 그 다음에 제가 무슨 학교에서 연구했던 거 학교 과제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제 개인적인 것들, 뭐 이제 뭐 사무에 관련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카드 번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주민등록 사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깃허브나 코드 관련된 부분들 따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더 보면은 뭐랄까, 제가 지금 화면을 안 보고 있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스트럭처예요. 제 작업에 관련된 것들, 뭐 맥스라, 라이노, 그래픽스, 3D 그래픽스, 2D 그래픽스 이런 형식으로 쭉쭉쭉 나열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레퍼런스로 바뀌거든요. 약간 뭐 제가 했던 작업물들,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은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이미지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아예 백업하드에다 놔두고 드랍박스에 완전 싱크를 걸어놓던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로컬 의존도가 떨어지고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전 똑같은 동일한 구조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그래야지 딱 위치를 딱딱딱 찾아갈 수 있고, 절대로 그이 구조를 흐트리는 걸 하면 저는 약간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러 이렇게 알파베리컬 오더로 딱 해가지고 딱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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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가지고 걔네들을 바로 이런 식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공간상의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폴더들이 공간상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상상해서 접근해서 빨리 갖다 쓰는 것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폴더 구조를 그냥 머릿속에 딱 마치 회사 구조라든지 어떤 길 찾기 구조라든지 이런 것처럼 딱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이제 말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제 옛날 강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쓸 수도 있잖아요, 레퍼런스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드랍박스 위에다가 그냥 완전 온라인 온리로 걸어놓지. 하지만 파일들은 드랍박스에 링크돼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파일을 쓰고 있는지 만약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제 바로 외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꾸 드랍박스를 홍보하는데 드랍박스 중에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 파일 하나 찾는 거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쓰나미 또 온다.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일 하나 검색하려 그러면은 세월아 네월아 하거든요. 그리고 잘 검색이 안 돼. 맥은 좀 그나마 난데 드랍박스에서 여러분들 혹시 검색해 보면은 파일 검색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그 싱크를 걸어놓고 삼각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드랍박스 그냥 올라가서 검색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들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폴더들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컴퓨터에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 그것들을 이제 누적시켜가면서 그 폴더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인 거야, 나한테는. 도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질문을 가지세요. 좀 편한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백업은 항상 잊지 말고요. 예, 자료 날라가면은 저도 그렇게 조심조심한다 하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크게 날려먹은 적이 있거든요. 전체 다는 아니고. 그래서 막돈 주고 복구한 적도 있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하여튼, 항상 고민되면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서 백업하는 게 제일 그게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